3-1에 1번을 했고요. 이제 2번 할 차례 3-1에 문제를 한번 x-2 그 다음에 그거의 제곱, 얘를 전개하라고 그랬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의 제곱인가요? 얘를 전개하래요. 얘를 전개하래요. 우리 그 위에서도 이 문제에서도 한번 한 적 있죠. 예제 문제에서도 요 a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얘 제곱인데 얘가 곱셈공식 7번이었어요. 그치? 얘가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였어. 곱셈공식 7번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플러스였고요. 얘도 보면 하나씩만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얘는 곱셈공식 7번은 맞는데요, 7번에서도 두 번째 거에 해당돼요. 곱셈공식 다시 쓸게요. 곱셈공식 7번인데 곱셈공식 7번 마이너스로 두 번째 거로 써보면 a-b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생긴 거는 뭐라? a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 된다. 이 앞에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라는 거. 그러면 얘도 두 덩이니까 이거를 는 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a에 해당되는 애가 x고 얘는 b는 2야. x의 제곱이고 ab니까 2x가 될 거고 b의 제곱이니까 4가 되니까 얘가 맞네. 그지? 걔는 뭐랑 마찬가지냐면 두 개씩 있어. 이게 다시 쓰면 x-2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4가 있어서 이거 한 번씩은 썼지. 1승씩은 썼지. 또 뭐예요? x-2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뭐 이런 게 있는 거랑 마찬가지. 그죠? 얘는 뭐랑 마찬가지예요? 요게 뭐라고? x의 3승 마이너스 b가 2니까 2의 3승이 되겠죠? 2의 3승이 뭐예요? 8이죠? 8. 그게 몇 개 있는 거야? 그게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맞죠? 두 개 있는 거예요. 얘는 곱셈공식 2번 두 번째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해줄게요. a-b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두, 더하기가 아니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죠? 그죠? 대빵 마이너스예요, 이건. 두 배의 AB, 그죠?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해줘요. 앞에 거, X의 3승.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앞에 거, 그죠? 뒤에 거, 8이야. 2의 3승이라고 써도 돼. 응?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어. 얘는 곱한다라고 그랬죠? 가로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x의 6승이에요. 3개랑 마찬가지잖아. x의 3승 더하기 뭐 하니까. 얘는 2 곱하기 8.
16이에요. X에 3승이 되겠죠. 88이 64가 될 거예요. 답이에요.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을 뭐예요? 전개한 건 이거예요. 이건 곱의 형태지만 얘는 곱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전개가 된 거예요. 또 전개하라는 게 나왔어요. 문제 3-2번 볼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의 제곱. 그죠? 의 제곱이 있어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또 제곱. X의 4승 더하기 Y의 4승인데 그거의 제곱을 한번 해보래요. 그냥 귀찮게 하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일단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얘는 얘 두 개지 맞잖아.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두 개잖아. 이거를 이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제곱을 해도 돼. 묶어서. 어차피 곱하는 거잖아. 얘 두 개니까 얘 하나에다가 두 개 해도 돼. 어차피 다 곱셈이라서 그래. 덧셈이면 안 되는데 곱셈이잖아. 이게 다 곱하기잖아. 그죠? 다시 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의 제곱을 안 써도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x의 4승 더하기 y의 4승 맞죠? 이게 두 개, 이게 하나, 이게 통째로 한 번 더 곱했다라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죠? 그죠? 두 개나. 세 개나. 똑같죠? 이렇게 바꿔줘. 그러면 이 안에 거 할 수 있어요. 오, 이거 합차 공식이에요. 앞에 거가 이거고요. 뒤에 거가 이거예요. 그죠? 합차예요. 3번 공식이었죠? 2번 공식이구나. 어저께 했던 거야. 합차.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얘도 뭐예요?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 될 거야.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를 하면 얘는 어차피 얘랑 곱해야 되는 거야. 얘랑 곱해야 되는 거야. 그지? 소가로가 있으니까 중가로는 해줘야 되는 거야. 앞에 거에 제곱, 그지? 마이너스 뒤에 거에 제곱이 될 거야. 아, 이게 정확하게 가로를 쓰면은 저런 식으로 안 되고요. 그렇죠? 이거는 대괄호로 바꿔줘야 되겠죠. 맞지? 자, 근데 우리는 한 번에 할 수 있어. 얘는 4승이잖아, 그렇지? X의 4승 마이너스 Y의 4승 이렇게 쓸게요. 그죠? 그거에다가 얘를 곱한 거지. X의 4승 더하기 Y의 4승이. 그거의 뭐예요? 제곱이에요. 얘도 합차 공식이잖아요.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잖아요. 맞죠? 그거의 제곱이 될 거야. 얘는 곱하는 거라 그랬지? 4승이 두 개니까 8이잖아요. X의 8 마이너스 Y의 8승. 그거의
이제 소가루로 바꿨어요. 제곱이 될 거야. 우리 얘는 곱셈이잖아. 얘 곱하기 얘니까, 그지? 전개를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된다고? 여기 있죠? 그지? A-B의 제곱은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뭐라고? 앞에 거.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뭐라고? 제곱. 그죠? 그러면 28이 16이에요. x의 16승 마이너스 x의 2의 8 y의 8승 더하기 y의 16승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답이야. 답이에요. 이거 원장님이 이 글씨 똑바로 쓰라는 게 아직 수학 시작한 건데도 이렇게 자기 글씨 알아보기가 힘들어. 응? 가로가 누구 가로인지도 모르고 막 이러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똑바로 글씨 써야 돼. 힘줘서 쓰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자. 얘를 전개하래요. 한 줄에 쓰기도 힘들겠다. x-y가 있고요. x 플러스 y가 있어요. x 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xy가 있고요. 더하기 y 제곱이 있고요. x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 제곱. 그죠? 이게 있어요. 어? 선생님 이거 많이 보던 건데요? 괜찮아. 이거잖아. 곱셈 공식 7번이잖아. 플러스가 여기 있는 거는 봐봐. 여기 그 책이 없어. 플러스가 여기 플러스가 이게 앞에 있는 거는 A3승 더하기 B3승이고 마이너스가 여기 있고 다 플러스인 거는 이렇게 생긴 거고. 그죠? 잘 봤어? 그러면 마이너스가 하나 있는 거랑 얘랑 짝이겠네? 얘랑 짝이겠네? 얘는 앞에 거에 3승 마이너스 뒤에 거에 3승이 되고 얘는 앞에 거에 3승 더하기 뒤에 거에 3승이 되는 개잖아요. 맞아요? 얘는 공식만 알면 너무 쉬워요. 뭐라고? 얘가 앞에 거에 3승 마이너스 돼 있는 애가 마이너스 뒤에 거에 3승이에요. 그리고 얘랑 얘가 뭐라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고 이렇게 된 게 앞에 거에 3승 더하기 뒤에 거에 3승이에요. 이거는 또 뭐예요? 앞에 거 합차지. 합차. 합차는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 요 형태라고 그랬지. 요 형태.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그죠? 앞에 거, 앞에 거의,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이건 어떻게 돼요? 2, 3은 6이죠? x6승 마이너스 y의 6승. 전개 끝났어요. 자, 곱셈 공식을 잘 알면 이거를 전개하고 있을 거야? 이거 두 개 전개한 다음에 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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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 천만 년이 걸릴 때까지 그 짓 하고 있을 거야? 그죠? 실수야. 하다가 곱셈 공식을 외워야 하는 이유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의 전개라고 돼 있어. 공책을 이렇게 수학을 할 때는 적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 공책은 초등학교용,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쓰는데, 중학교가 아니네. 칸이 넓어요. 공책을, 넓은 거든, 좁은 거든, 아무거나 해도 어떻게 해야 돼? 잘 써야 되겠죠? 재활용도 하고. 우리는 치환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치환. 이거를 그냥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전개하라고 그랬어. 예전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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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 보면 같은 게뭐 있어? 얘가 있지, 얘가 있어. 얘가 같아. 뭐 C 말고 그제 A 더하기 B는 치환이라고 그래. 잠시 우리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소문자 X가 아니라 우리 6학년이라서 이걸 처음 봐서 그래요. 대문자 X로 많이 해요. 대문자 X. 치환할 때는 대문자 X로 특히 많이 해요. 그건 본인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알았죠? 근데 대문자 X로 웬만하면 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되죠? 왜? 나중에 X 대신 A 더하기 B를 넣으면 되니까. 그지? 맞지? 얘가 X라고 하기로 했어. 이거는 뭐야? 합차죠. 합차 공식. A 더하기 B 곱하기 A-B였어요. 앞에 거에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에 제곱. 얘는 뭐라고? 앞에 거에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에 제곱이에요. 그죠? 대문자는 확실히 크게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이제 뭐예요? 전개가 다 됐잖아. 됐으니까 뭐를 하면 돼? 우리는 여기에서 x가 원래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허락 안 받고. 그러니까 다시 얘로 해줘야. 이제 할 만하잖아요. 좀 쉬워졌잖아요. 그죠? 좀 쉬워졌어요. 우리 공부 조금만 하면 얘가 x 이 상태에서 x 마이 x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으로 딱 보여. 보인다고. 알았죠? 보이는 거야. 자, 우리 이거 첫 번째 공식이었어요. 쟤는 어떻게 해요?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두 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오, 다 했어요. 이게 끝난 건데, 우리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써주려면, 얘가 2승이잖아요. 그래도 제곱이잖아요. 2승이잖아요. 그죠? 얘를 먼저 써주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써주면 그래도 이거보단 내림차순이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뭐라고? 이게 뭐 하는 거라고? x로 치환한 거예요. 치환. 어? 계속 얘 데리고 쓰게 헷갈리니까 대문자 x로 치환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다 간단하게 되면 그 다음에 넣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자, 그다음에 1, 2, 3, 4죠. x 더하기 1,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4를 하래요. 우리 6학년이라서 이게 많이 건너뛴 게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생긴 거. 엑스 더하기 A 곱하기 엑스 더하기 B는 뭐라고 그랬죠? 엑스의 제곱 더하기 이두 개는 더한다라고 그랬죠. A 더하기 BX고
얘는 a 곱하기 b가 여기 온다라고 그랬죠. 전개 보면 그렇게 돼. 얘는 bx, ax니까 이렇게 되고 a 곱하기 b니까 여기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요 x의 계수에 오는 놈이 뭐냐? 두 개의 합이 와요. a 더하기 b가 오게 돼요. 여기는 알겠어요?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요, 얘는 a 더하기 b가 3이 되죠. 맞아요? 요 x 앞에 오는 계수, 그지? 계수라고 그러죠, 문자 앞에 있는 숫자를, 그지? 계수가 3이 돼요. 근데 1, 2, 3, 4가 있으면 참 3 더하기, 저기 봐, 4 더하기 1은 뭐야? 5죠? 얘는 2 더하기 3은 5예요. 5x가 될 거예요. 그죠? 5x가 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4를 이렇게 넣고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3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순서를 좀 바꿨죠, 순서를. 쟤만 땡긴 거네, 그지? 그러면 이렇게 짝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짝을 짓는 거예요. 짝짓기를 했어. 왜? 얘는 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되죠? 맞아? 맞잖아. a 곱하기 b니까 1 곱하기 4가 여기 오는 거 아니야. 1 더하기 4는 여기 오는 거고, 얘는 x제곱 더하기 5x에다가 2, 3은 6, 더하기 6이 돼, 얘는. 얘를 다시 한번 쓰면 x제곱 더하기 5의 x 더하기 4가 되고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돼요. 그럼 아까 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새끼를 치환, 뭐 대문자 x로 치환, x 더하기 4, 이건 대문자 x예요. 대문자 x 더하기 6.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뭐 쉽지. 얘 전개하면 대문자 x의 제곱 더하기, 이거 합이죠? 4 더하기 6, 10이죠? 10의 대문자 x, 6, 4, 24, 24 이렇게 되겠네? 맞아? 이제 우리는 이 상태에서 뭐를 해요? x 대신 x제곱 더하기 5를 대입하겠죠? x제곱 더하기 5x를 대입을 할 거예요. 이 제곱이니까 그대로 붙여줘. x 대신 이걸 넣은 거니까 더하기 10에다가 x 제곱 더하기 5x를 넣어요. x 더하기 24야. 대문자 x랑 대문자 x가 지금 있으면 안 되지. 대문자 x 대신 넣은 거죠, 쟤를? 지금? 그죠? 대문자 x 대신. 자, 얘를 전개해줘야 되겠죠? 그죠? a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뭐예요?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두 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맞아? 자, 얘는 이렇게 전개해 줘야 되겠죠? 더하기 10x의 제곱 더하기 50x, 그죠? 50x 더하기 24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4죠? x의 4승. 자, 여기 보면 x가 두 개고 이건 x가 하나 있으니까 x가 총 세 개죠? x의 3승이 될 거예요. 2, 50. 더하기 10에 x의 3승이 되는 거야. 3개니까. 자, 여기는 x가, 얘는 25x제곱이 되는 거지. 더하기 25x의 제곱이 되는 거지. 전체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 x의 제곱 다 해줘야 되잖아요. 더하기 10에 x의 제곱 더하기 50x 더하기 24가 될 거야. 동류항이 여기 있네요. 나머진 동류항이 없네. 얘는 35x제곱이 되겠네. 그죠? 얘는
x의 4승 더하기 10의 x의 3승 더하기 35의 x의 제곱 더하기 50의 x의 더하기 24. 맞지요? 책이랑 똑같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짝짓기를 했다. 짝짓기를 하고 보니까 5의 x제곱 더하기 5x가 모여서 얘를 대문자 x로 치환을 했다. 전개했다. 전개가 끝났지? 1차로 끝난 다음에 아까 x 대신 했던 걸 다시 넣는다. 그래서 전개하면은 내림차순으로 쓰면 된다. 한 개만 더 해보도록 하죠. 이제 뭔가 느끼는 거 없어? 선생님, 이거 대문자로 치환할 거 맞죠? 그렇죠. 대문자 이렇게 이쁘게 크게 쓰고. 이거 이제 할줄 알아요. 합차예요, 합차. 합차가 아니라. 앞에 거의 제곱. 요거 합이 와요, 여기. 1 더하기 3이 와요. 1 더하기 3. 그죠? 맞아? 1 곱하기 3이 와요. 1 곱하기 3이에요. 그죠? 6학년이라 써줬다.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문자잖아요. 대문자. 그죠? 이 개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 x가 x의 정체는 뭐다? x제곱 더하기 3이죠? 이제 대입을 한다라고 그래요. 다시 넣는 건 x제곱 더하기 3x를 넣으면 돼요. 그거의 제곱이었어. 더하기 4의 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A제곱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B의 제곱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에요. 맞아요? 얘는 가로 앞에 있는 놈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더하기 4x의 제곱 더하기 4, 3, 12x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얘는 4x죠? 아니, x의 4승이죠? 자, 여기 잘 보면 x가 두 개, x가 하나 있어요. x가 세 개예요. 그죠? 2, 3, 6 더하기 6에 x가 세 개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3과 x에다 다 해줘야 돼. 이 제곱은. 9x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맞잖아. 얘는 4x제곱이 되고요. 12x 더하기 3이 돼요. 얘만 계산해 주면 되죠? 얘가 뭐예요? 13x로 바뀌겠죠? 답은. x의 4승 더하기 6x 3승 13x제곱 12x 더하기 3.